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북한에 버려진 땅 황금평의 무장경비가 대규모 증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로부터 이곳이 주북한 미군기지의 최적격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황금평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압록강하구에 위치한 황금평은 신도읍의 비단섬과 함께 압록강 이북에 위치한 땅에 있어서 한반도 밖을 벗어난 한민족의 땅, 즉 유일한 해외 영토로 손꼽히는 특이한 땅입니다. 원래는 북한 쪽에 붙어 있었다가 하천의 지류가 바뀌면서 중국 땅 쪽에 붙어버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압록강하구가 완전히 북한 땅이 돼버렸습니다.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자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로 우리 민족의 주요한 저출기였습니다. 과거 고구려 고조선 시기에는 압록강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하천이었으며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역시 압록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에게 가장 주요한 강으로 손꼽힙니다. 중국 역시 이 하천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대륙에서도 몇 천 되는 청정한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의 모든 물은 지저분한 흙탕물로서 여러 차례 정화를 해야 하고 수십만의 중국인민을 먹여 살리기에는 다소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압록강은 백두산의 청정한 안반지대에서 솟아나와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네랄 워터로 손꼽힙니다. 프랑스 에비앙 생수보다 우수한 실리카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인간이 마시기에 가장 탁월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압록강 주변부 도시의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이 일대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압록강하구에 위치한 황금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금평은 원래 중국 자본이 투자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려 하였으나 북중관계 악화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간패권 갈등의 여파가 황금평 땅에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을 한미동맹의 틀 안으로 포함시켜서 한국, 북한, 미국 삼각이 주도하는 삼각동맹 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아젠다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공군이 북한은 지상병력이 중심이 돼서 남북한 병력을 모두 합치게 되면 중국 인민의 반군보다 많아지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여기에 맞춰 한국은 SLBM 개발에 성공하였고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개발에 제한이 풀려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포린어페어스의 기고문처럼 남북한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미국이 함께 삼각동맹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중국이 감당해낼 만한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간 해외 미군 기지가 북한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예상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기지가 바로 황금평과 신도읍의 비단섬이 손꼽힙니다. 황금평과 비단섬은 압록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북중 접경에 위치해 있고 압록강하구를 통해 서해 바다로 진출입을 할 수 있어서 최적의 군사 기지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북한의 알 수 없는 북한군의 병력 증강이 이 섬에 이뤄지고 있어서 어떠한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금평 땅은 중국 땅에 붙어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골치 아픈 땅입니다. 만약 북한이 황금평과 용암포를 이어주는 다리나 수중보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압록강하구에 위치한 중국 단둥시는 맹지처럼 서해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압록강 전체가 북한의 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황금평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 당국이 얻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황금평과 신도섬은 압록강하구에 있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압록강에 퇴적물이 쌓여 새로운 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이름 없는 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이곳에 최근까지도 건물을 만들어서 자국용 섬처럼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몰래 황금평과 비단섬 사이를 끊어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압록강하구의 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정부는 북한 신도읍 비단섬과 황금평 사이의 인위적인 항만을 간척해서 압록강 하구와 서해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접안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비단섬과 황금평 사이는 엄연한 북한의 국경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으나 북한 당국의 방관과 재정난으로 인해
국경이 사실상 침범당한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 국경을 침범한 배경으로는 바로 황금평과 신도읍의 비단섬이 있음으로 해서 압록강화구를 북한에 완전히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압록강화구 점령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까지도 신도섬과 황금평 아래로 지금도 꾸준히 섬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신도읍의 비단섬과 용암포 사이에 이름 모를 섬이 하나 생겨났고 그 밑으로도 계속해서 섬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섬들이 중국의 땅이 될지 북한의 땅이 될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것인데요. 다행히 비단섬이란 거대한 섬 덕분에 이러한 섬들은 중국 땅에 빼앗기지 못할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북한 영토에 대한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 대거 군사력이 증강 배치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미중 간패권 갈등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북한의 분할 지도를 보여주며 북한 정권의 붕괴시를 가정한 북한 점령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북부지방을 비롯해서 동해바다까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그려서 미국 당국에 제시했으나 미국에 의해 거절당한 것이 주요 언론사들에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리장성이 북한 평양까지 건설됐었다는 왜곡된 역사 자료를 전 세계 역사 출판사들에게 보급시켜서 고대로부터 북한 지역이 중국 땅이었다는 여론을 전 세계에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북한과 대타결이라는 주제로 미국 한국 북한 삼각동맹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동맹으로 만들자는 의제가 나와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실 북한 내 미군 주둔은 오랜 동안 논의되었던 주제이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급진전되는 북한 내 미군 주둔이 이뤄지게 될 시에는 북한 압록강변의 황금평과 신도읍 일원이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도의 비단섬 황금평 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 모를 섬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장기 조차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조차를 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황금평은 현재 중국 대륙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나 첩보 기지를 만들기에 탁월한 위치입니다. 황금평을 비롯한 신도읍 일대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위치이며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하기에 탁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평택미 군기지까지도 해상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평가받습니다. 과거 염알선 초식이 고려왕의 명령으로 만주 땅과 요동 땅을 정벌하러 가던 고려의 대군이 압록강 하구에서 회군을 하여 이성계에 의해 역성혁명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위와도 해군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꼭 다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역사적 주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몽골 제국의 쇠락으로 인해서 고려 말 요동 땅과 만주 땅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대제국의 위협이 물거품됐던 아쉬운 역사로 기록되는데요.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이 다시 한반도와 위화도가 있던 압록강 하구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위화도 해군 직전의 역사적 현장까지 다시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한민족이 위화도 해군과 같은 결정이 아니라 요동 땅과 만주 땅, 고구려와 고조선의 선조들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